그러면 이제 세 번째, 벌써 마지막인데 너무 빠른가요? 감독님 저희 너무 빠른가요? 편집하기 힘드실까봐. 플레이? 저희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좀 아쉬운 점 있었을 것 같고 또 좀 더 발전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게요. 저희가 아무리 이거를 올려놔도 사람들이 2주 만에 다 안 보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2주 노출이었는데 지금은 뭐 2개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뭔가 보고 싶은데 없을 때 좀 네, 가장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유튜브 어디 가면은 댄스 필름 있잖아 이런 거 항상 생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희 이 콘텐츠가 좀 잘 돼서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댄스 필름의 존재를 좀 많이 아셔가지고 또 댄스 필름을 직접 찍으시는 감독님. 제 공간을 보고 솔직히 조금 놀라긴 했어요. 이게 카메라 어떻게 들고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 처음에 저 공간을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근데 실제로 저희한테는 멀쩡한 극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막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과 그 다음에 PD님들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걸 주최할 수 있는 단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이상적인 콜라보가 아니었나. 그때 느낀 건 이제 기획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3x3 하면서 굉장히 그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분은 사실은 정경호 작가님이세요. 거의 약간 준 직원. 제가 많이 부려먹었어요. 사원증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할 때마다 옆에서 뭔가 웅장해짐을 느끼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 그런 게 수고롭다고 느끼지 않은 거는, 사실 뭐 PD님도 그렇고 다 여기 도움 주시는 분들이 그냥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서 변해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내가 그냥 이제 공연부를 외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안 드리게 되는 것 같고, 하나 우려되는 거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일전에도 그 공간이 전시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가 거의 장기간 동안 다시 이제 유휴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시작할 때 드는 노력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애정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끊기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간의 에너지가 계속 돌고 뿜어져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소혜진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죄송해요, 질문 까먹었어요. 질문이 뭐였더라? 뭐였더라? 댄스 필름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면에서만 뵀는데 실제로도 한번 뵈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작업하기 전에.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제가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간을 내주셔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딱 그 사람, 이렇게 모두 다 다른 사람, 각자 개인의 그런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느껴본 다음에 작업적으로 표현할 때 좀 다른 작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했던 게, 지금 대면을 잘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협업을 하셨지?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일단 좀 백지화 상태여서 무용이 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용을 일단 찾아보기 시작하고, 그다음 주신 댄스 필름들 보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의 무드를 제가 스스로 중간에서 해석하는 해석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필터기처럼 걸러서 만든 그런 형태의 작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 시각 예술도 하다 보면 그 스테레오타입처럼 저거 요즘 유행하네, 뭐 여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용 쪽에서는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무용 쪽에서도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처음 보는 제 입장에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각자 서로 프레시하게 보는 것들이 다르니까 이게 섞였을 때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에도 이게 이어지잖아요, 프로젝트가. 네, 이어집니다. 좀 달라지는 점이나 혹은 뭐 새롭게 생기는 프로젝트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3년 올해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1에 미디어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27, 가로 10m, 사이드 폭 3.5. 감이 안 오시잖아요. 5층짜리 건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큰 미디어 타워에 아르코에쇼 극장이 직접 기획 제작해서 이번 3월에 송출합니다. 네. 관객들도 좋고 또 작업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4차 산업과 함께 가는 그런 방향성도 지향하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진짜 저희 여기 한평담짓한 공간에서 한평에서 5층짜리 건물 그러니까 신분상승 네. 그러니까 우리 정경호 작가님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이 프로젝트가 확장되는 거 여러분도 같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프로젝트에 대한 뭐 응원이라든지 또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어가지고 소감 말씀. 아, 네. 그냥 우리가 소소하게 했던 그런 아이디어 회의가 지금 5층짜리 건물 인천공항에 네, 7천만 관객 앞에까지 간다고 하니까 너무 일단 그냥 신기하고요. 거기 어떤 작품이 걸릴지도 너무 궁금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기로 예술가들의 뭐 다양한 활동 형태도 조금 더 넓힐 수 있고 현대무용도 많은 분들한테 소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대한 월의 영상이 네, 소감 말씀. 일단 이 프로젝트가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고 만약에 한 아티스트로 본다면은 처음에는 그냥 필름을 찍다가 내 작품이 저기 갔으면 좋겠다. 저게 올리고 싶다 했을 때 그때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들의 그런 영향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한 발 더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 노력해보고 그다음에 더 관심을 가져서 좋은 사람들과 협업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이런 것보다도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여기 이제 무용 쪽에 함께 하면서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냈을까? 아니면은 실제로 무용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젝트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아 내가 했었던 것들이 어쨌든 이쪽에 도움이 됐구나라는 측면에서 되게 이제 감동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토크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초심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음에 더 다음 스텝을 고려하는 계기가 돼서 아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이미 다 차려진 밥상의 마지막에 들어간 입장이어서 너무 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진짜 어디서나 또 이렇게 많이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번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진짜 고생 많으셨던. 저도 한 가지 소원은 김호연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사라지지 말고 네, 계속 쭉 뭐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맞더라도 이 사업이 계속 좀 잘 이어져 가기를 바랄 뿐. 저희 지난해 2022년도에 아르코 댄스 필름 A2Z 또 아르코 댄스 필름 온스테이지 3x3의 주역 분들과 함께 소중한 리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다시 시작될 프로젝트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오늘 와주신 이 모든 분들의 올해 활약도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좀 오글거리지만 아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저기 카메라, 풀샷 저기 카메라 네. 해주실 거죠? 네. 제가 리플레이를 외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외치는 거구나.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자신은 없어요.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